남가주의 첫 한인 슈퍼바이저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셸 박스틸 당선인인데요. 가주 조세형평국 부위원장에서 내년부터는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로 새롭게 출발하는 미셸 박스틸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선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동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휴식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전혀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조금 쉬고 싶었는데 아직 시간 없고요. 1월 5일까지 이제 이 볼더비크디제이션 그 조세 형평국을 마치면서 그다음에 1월 5일 날 아침 11시 59분에 이거를 마치면서 12시로 이제 슈퍼바이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을래나? 아니 이번에 이제 저희가 LA18이 선거 운동 하실 때부터 개표 상황 또 당선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왔는데 특히나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 분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곳에서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되셔서 같은 한인 입장으로서 뭔가 되게 뿌듯하고 든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 그 조세형평국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로 가셨는데 그쵸. 슈퍼바이저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슈퍼바이저 그러면 한국에 갔더니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무슨 마켓의 슈퍼바이저 그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슈퍼바이저는 카운티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카운티의 법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소방국 있죠. 네. 경찰국 있죠. 그다음에 제 디스트릭 안에는 또 에어포트도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에어포트. 그다음에 하스피럴이 11개가 있어요. 병원이. 그다음에 뭐 헬스 디파트먼트, 그다음에 사니테이션, 그다음에 뭐 트래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벡터 그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림을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출발을 굉장히 잘 끊어주셨는데 이 TV를 보고 계신 이 한인 1.5세, 2세 정치를 꿈꾸는 이제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정치에 더 많이 진출을 해야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력도 생기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고 싶을 적에는 이제 일단 인턴십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진짜 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그쵸. 5년, 10년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지만 내 자신을 진짜 투자를 해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인턴십 같은 데 가서 이제 봉투를 붙이는 거라든지 열사인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온 그 패밀리를 만들어 간다면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뛰고 나중에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많이 커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혹시 갖고 계셨나요? 저요? 네. 전혀 아니죠. 어떤 계기로 그러면 이렇게 정치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정치에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포인트먼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파이어 커미션, LA의 LA시의 네. 공항 커미션 이런 걸 시작한 게 된 거는 LA 라이엇. 1992년에 LA 라이엇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꿈은 현모양처였었고요. 정말요? 아, 상상할 수가 없네요. 전혀 뛰는 거 말고. 그래서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제 집에 와서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팅을 하면서 라이엇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다음날 그게 그분들이 나가서 메인 미디어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잘못한 게 아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여기에 나쁜 사람은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지 총을 들고 있다고 나빴던 게 아니라든지 이런 말을 계속 릴레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아 내가 하나의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일단 어포인트먼트로 이 정치하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네. 예. 근데 꽤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1992년부터 생각을 해서 진짜 뛴 거는 2006년이니까 예. 그 슬아의 딸 두 분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 지금 나이가 성인인가요, 지금? 그렇죠. 27, 24.
그러면 조세영 편곡위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그럼 가정 돌보랴 또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정말 바쁘게 생활하랴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역할에서 밸런스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정말 잘 해내셨잖아요. 어떻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둘 다 노래를 했어요. LA 오페라라든지 이런 데서 노래를 했는데 항상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봐야 된다는 거 우리 애들이 나와도. 왜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정치적으로 나가 있고 뛰고 그랬으니까. 아, 시간이 그래서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큰애가 USC 대학에 이제 이사를 하는 날인데 처음 이제 들어가서 돔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저는 리버사이드에서 오후에 제 상대로 뛰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USC에 가서 큰애의 짐을 내려주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네. 근데 울고 같이 그 같은 느낌을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리버사이드까지 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언제든지 집에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는 이제 리버사이드로 갔는데 가서 얘기를 다 잘 끝내고 이 사람이 저를 지지하기로 하고 상대로 뛰지 않고 재밌네요. 지지하기로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우리 큰애 방 문을 열었을 때 진짜 그날은 너무 섭섭하고 지금 생각해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섭섭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엄마라는 진짜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다행한 거는 또 둘째 애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뛰었잖아요 근데 둘째 애가 그 고등학교 갈 적에 둘째 애는 큰애보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많은 어텐션도 줄 수가 없었고 네. 근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대학을 고르면서 카운슬러한테 갔더니 카운슬러한테 한 얘기가 자기는 자기 엄마를 굉장히 프라우드 한다고 카운슬러를 통해서 들었지만 네. first generation에 그러니까 영어를 세 번째 language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 게 된 거를 자기는 굉장히 프라우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 속마음은 나한테 내뱉는 말은 틀리지만 네. 아 속마음은 저런 거였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제 내년 1월 5일부터 슈퍼바이저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시는데 각오와 함께 한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한국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고요. 3월에 이번에 크레인 아메리칸이 두 명이나 뛰어요. 그레이스 유레든지 데이빗 유레든지 네. 진짜 LAC의 시원이 한국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밀어주고 또 여태까지 밀어줬던 그 시의원들에게 일단 지지하고 이분들을 밀어달라는 그 다짐을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쉴 틈이 없으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